커피포리스의 윤은혜 언니 공결. 아 진짜? 예. 윤은혜 헤어스타일이야? 내 소리야 저거. 고민이는 왜 안 들어주지? 너는 네가 택시 타고 하는 게 제일 좋았어. 가장 큰 이슈는 지효의 쇼컷이야. 아, 나, 진짜요. 나 그거 생각했다. 지효니가 이제 드디어 진짜 종국 오빠의 마음을 사기로 시작한 거야. 왜냐면 네, 커피프리스 알지? 커피프리스의 윤은혜 언니 공결. 아 진짜? 예. 윤은혜 헤어스타일이야? 이게 지금 내가 야, 이거 소민 얘기 들으니까 진짜 어느 정도. 그쵸? 에미무 누나 보고 너 자른 거 아니니? 아니야. 커피프리스의 윤은혜 근데... 언니. 뭔 개소리야, 저 개소리. 아니야. 커피프리스의 윤은혜 언니. 근데... 뭔 개소리야, 저 개소리. 개소리야. 야, 너 지금 거의 맞을 뻔했어. 야, 진짜 열 받은 거야. 단체 사진 찍을 때 화장실이나 가지 마. 아니, 그거 왜? 단체 사진 찍을 때 화장실이나 가지 마. 아니, 그거 왜? 야, 나 갔을 때 찍냐? 니가 뜨라. 왕괜이 어디 갔어요? 야, 정말. 아니, 나 없을 때 찍냐, 니네 진짜. 형 왜 빨리 간 줄 알잖아요. 아, 이거. 아이고, 소민이가. 내가 데려다 달라고. 자기 데려다 달라고. 나는 데려다 달라고도 안 했는데, 내가. 야, 이게. 우리가 회식을 했는데 소민이가 먼저 매니저를 가라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소민이가 야 소민이 너 어떻게 가냐 그랬더니 택시 타고요. 아니 뭘 택시 타고 가? 그랬더니 소민이 바로 가. 야 가는 길에 내려가는데 바로 가더라고. 눈을 안 마주치시나. 화장실 갔다고 아시는데 그냥 먼저 간 거였어요. 야, 먼저 갔는데 야 찍은 다음에 가지. 아니 근데 왜 형 소민이가 그 간다는데 형 어차피 가는 소민이 길이야. 데려다 줄 수 있는 건 형이랑 나뿐이야. 그럼 네가 데려다 줬지. 내가 데려다 줬지. 너 따뜻한 아이잖아. 내가 데려다 줬어. 형이 먼저 들었어. 그래서 우리 집 가니까 2시간 반 걸리더라고. 대전이야. 아, 그 차가 많이 막혔어. 내가 그걸 차가 알았지. 그날 비가 와가지고 많이 막혔어. 대전 근데 괜찮았어, 소민아. 아, 오빠 즐거웠어. 그럴 수 있지. 우리 그때 계산 누가 했지? 우리 먹고 나서. 계산도 형 쭈뼛쭈뼛대더라고. 대전 오빠가 했어. 어서 제 소개가 해. 아니 형 근데 그 정도는 형이 해라. 집에서 그게 아니라 재석이가 만든 자리고. 아니 그게 아니고 재석이가 만나자 한 거고. 아니, 나는 오빠잖아. 나는 그게 약간 권한침해 이런 느낌 들었어. 재석이가 만든 자리지. 야 아니라 제일 형이 떠났어. 야 돈으로는 얘가 제일 형이야. 아 돈으로 형이지 마. 야 돈으로 제일 형이야. 누가 뭐 밥 순대국 먹었는데 그 얼마나 아프다는 거야. 오케이. 내가 돈 아낀 거 인정. 돈 아낀 거 아니야. 소민이는 왜 안 들어주죠? 소민이 형한테 먼저 얘기해. 재석이가 데려다 준다고 굳게 믿었어 나는. 근데 너는 네가 택시 타고 하는 게 제일 좋았어. 모든 게 좋았어. 왜냐하면 너의 선택이잖아. 매니저를 보낸 건 너의 선택. 그러네. 택시 타고 왔으면 얘도 한 시간 안에 가고.